어우. 어? 저 이거 제한을 안 걸어놨나 보네? 1500으로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제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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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한을 좀 걸어야 될 것 같다. 너무 많이 오시면 채팅이 안 보이거든. 어, 여기 이렇게 세울 수 있냐? 지금 여기 앉아도 되고 있다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여기 여기. 아, 이 지금 여기 지금부터 다 우와. 이게 진짜 되게 많이 올라온다. 우와. 자, 카메라 안에 들어와야 돼. 우와, 진짜 신기한. 여러분, 저는 아웃입니다. 자, 이거 손 조심하고 마이크 줄 때 손 조심하셔야 돼. 아, 네. 안쪽은 백지원님 이거 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신기하다. 이런 라디오 처음 해봐요. 이거 드디어. 저 월드컵 회사 진짜 열심히 봤어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스웨덴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스웨덴전이요? 네네. 그 다음에 MBC 보였어요? 네네. 그 다음 거는? 아, 나 그거 바빠가지고 여러 개 못 봤는데. 저기 것도. 너무 사이다 발언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잠시만. 꿀 넣을 때 그, 오! 하시는데. 지성 선배님, 지성 선수님. 제안 좀 걸어야겠다. 아, 벌써 지금 멘트가 들어가고 있네. 네, 다 들어가고.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그냥 계시게 하고. 네. 2,000으로 봐. 원래 항상 1,500으로 했나? 네, 네. 1,500 추가한 일. 아, 이거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여러분, 그거는 참가주세요. 이모티콘이랑 그런 건 참가주세요. 아, 여기가 카메라고요? 네. 여기로도 그 음성도 다 일로 들어. 아, 네. 그래서 이게 저 라디오 녹음하는 거랑 이거 두 개랑 별개예요. 아. 라디오는 하다가 중간에 네. 녹음 때 끊고 가고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그냥 계속 완전... 소리랑 영상이 그냥 VF 10분까지 가듯이 이렇게 네. 가는 겁니다. 어... 좋아. 그리고 마이크 장식이냐? 이거 써도 돼요, 마이크? 네, 네, 네. 이게 가운데 아니면 끝에? 끝에. 끝에. 손 안 건드려. 네, 잠시만요. 손. 이게... 이게 한번 넣어야 되지 않니? 네. 안으로?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초록색 아니. 그냥 가운데로 그냥 해보자. 네, 초록색 가운데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거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할게. 네네. 물이 나와야 돼. 아, 아. 카메라가 약간 중앙으로 갈 수 없네. 약간 또 하나 드릴게요. 그러네. 나경 씨한테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더 이쪽으로 오고. 전체적으로. 아니, 나 어차피 안 나오는데 나경 씨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근데 전체 약간 이쪽으로 오죠. 다 조금씩. 어, 그럼 더 그럴 텐데. 아니, 오빠가 더 저쪽으로. 아니, 그러면 나경 씨 더 가까워 있잖아. 이게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 이렇게. 그지. 조금 뒤로 가겠어. 어. 너무 이쪽 같아요. 이거를 이게 댓글인 거예요? 네네. 채팅창이라서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시선이 나영 씨 여기 가깝고 지현 씨랑 규리 씨랑 네. 저쪽이. 이거를 이쪽으로 아. 조금 설치해 드릴 테니까 조금씩만 이쪽으로 가도 돼요. 네. 여기요? 네. 이거를 시선이 왜냐면 너무 이쪽으로 가니까 네. 네. 저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마이크, 그 마이크도 맞춰서 좋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테스트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가져와도 되죠, 마이크. 난 괜찮아. 아아아 배성재 텐입니다. 배성재 텐 배텐 이게 나오세요. 이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스타일의 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백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규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스크래치 소리 잘 안 들었는데? 이거 이 말일까요? 좀 더 가까이 얘기할까요? 지현 씨, 아니, 반대로 마이크가 너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두 개가? 그렇지. 지현 씨. 아, 그럼 잠깐만. 어디 보이지? 이렇게 하고. 그럼 됐죠. 다시 한번 규리 씨.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규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백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텐의 배성재입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빠께 안 들어. 안 들어. 대충 하자 그냥. 이거 많이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선이 네. MC가 네. 이쪽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목소리가 떨어져서 흐르지 않나. 아, 네. 시선 보더라도 이번 아. 마이크랑 너무 안 떨어지게. 네. 가수들이시기 때문에 뭐 마이크 있는 분은 뭐 잘 아시죠? 7, 6 누가 찼어요? 죄송해요. 아 참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규리 씨. 뭐예요? 아 규리 씨가 실수로. 아. 사커 킥을 했어요. 자. 사커 킥. 네 거 빼고 내 거 넣을게. 이거를 그 차면은 혹시 그 접속이 끊어지면 지금 들어와 계신 2천여 명의 분들이 그래. 다 쫓겨나요?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들 놀라셨어요. 팬들 많이 들어오셨고. 아 그렇죠. 이분들은 세계관은 흔들려요. 또 막 꽉 하고 이렇게 우랑탕 되기 때문에. 아. 자막을 좀 뭐야? 자막을 바꿔요. 아. 그러니까. 오이. 자막 내고. 너도 좀 배워놔. 아니 배웠는데 맨날 까먹어. 오이야. 자막 좀 바꿔. 지진 온 줄 아셨다고. 지진. 야, 그렇게 보이죠. 2,300분이면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평소에 비해서. 아, 지금, 아, 이렇게 프로미스 나인을 보고 싶었던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 프로미스 나인 팬들도 오신 것 같고요. 네. 원래 베텐 팬들도 집결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 제한을 걸어놨어야 되는데, 못, 뒤늦게 걸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 우리 기록이 어떻게 되지? 그 3대장을 빼면? 그럴까? 이제는 시간이 시작해가지고 자, 갈게요. 네. 시작. 6, 5, 4, 3, 2, 1. 아하, 참 오늘 숙보. 수능 디데이 20. 이렇게 된 거 땡땡 공부법으로 간다.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신박한 공부법 쏟아져 이순신 공부법, 다노스 공부법 등등등.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26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사이먼 도미닉. 사이먼. 소리. 안 고쳤는데 그걸 바꿨어요. 링딩동. 소음 금지송. 차이니 링딩동. 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여기요. 첫 곡은
샤이니의 링딩동 신종 수능 금지도 금지곡 드렸습니다. 수능 D-21을 맞아 준비한 오늘의 헤드라인,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박한 공부법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된 거 땡땡 공부법으로 간다 라면서 각종 공부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사슴 공부법, 굶주린 사자에게 쫓길 때 가장 집중력이 강해진다. 벼락치기 얘기죠. 호랑이 가죽 공부법, 내 이름 석자만 남긴다. 이순신 공부법, 정답을 교수님께 알리지 마라. 주마등 공부법, 죽을 것 같이 숨을 참으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타노스 공부법, 반만 외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나를 힌트일 텐데 이런 걸 보면서 피식 웃고 채팅창에 다 부질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부하면 망하죠. 네. 자 오늘은 무려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던 바로 그분들이 오십니다. 프로미스 나인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세 분 장규리 씨, 이나경 씨, 백지연 씨와 함께 프로듀스 1077 코너로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나오세요? 아니요. 안 나오세요? 네, 마이크. 왜 이렇게 떨리지? 아직 그건 아니야. 응,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아까 안 나왔어요? 말씀해주신 건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와요? 방금 나왔죠? 방금 나왔죠? 네. 아, 예. 그럼 됐습니다. 자, 요걸로 하시면 돼요. 들리세요? 들리시죠? 예. 셋 다 들리나요? 세 분 다 들리세요? 네. 헤드폰? 네. 네. 들려요. 나경 씨가 갑자기 제 걸 꺼버리셔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먹통이 됐었어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든 하시고. 뭐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예 못 느꼈어. 그쵸. 아, 화력이 엄청나네요. 역시 프로미스 나인이. 와, 오늘 채팅을 못 읽겠는데요. 와. 예. 총리님이 되셨네요. 우리 이낙연 씨. 지난번에 한번 전화 연결했다가. 맞아요. 네. 너무 신경 쓰면 집중이 안 되니까. 아무튼 여기 우리 그런 되게 밝고 그냥 편하게. 네. 그냥 네. 네. 저에게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오늘 할게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민구닷컴, 세가지맛 디디치킨, 쌍용자동차, 셀로닉스, 피자 알볼로, ABL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성원 에드피아, 코베 베이비페어, 뚜레쥬르,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칙칙하고 어두운 베텐에 생기발랄함을 뿌려줄 비타민 같은 걸그룹입니다. 러브밤으로 절찬리에 활동 중인 떡밥 요정들, 프로미스나인의 개주기 장규리 씨, 애교장인 이나경 씨, 꿀딩 백지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 지금 접속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아, 화력이 대단하네요. 제가 그 채팅창 있는데 장인인데 지금 너무 빨리 스크롤이 올라가서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 동체 시력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이 정도고 네. 아, 코스피가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아저씨도 한 분 계시고요. 네, 배성재 바보 쓴 분 있네요. 네, 다 보입니다. 자, 남심저격 방송 베텐에 오신 걸 환영하는데요. 저희가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라디오라서 네. 참 모시고 싶었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이 인터넷 생중계 활동량이 박지성 수준으로 많은 걸그룹으로 유명한데요. 네, 네. 맞아요. 네. 생중계, V땡을 워낙 많이 해서 익숙하시다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네. 거의 시도 뜻 없이 이제 네. V땡을 켜가지고 네네. 한 편이었어서, 네, 생중계는 좀 익숙해요. 네. 아, 이런 생녹방. 인방 네. 비슷하게 하는 것에 익숙하시죠? 네, 네.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규리 씨 왜 웃으시죠? 아 저는 근데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신다? 그 V땡은 그래도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치. 좀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아, 떨리신다고요? 네. 전혀 걱정하시고 여기는 다들 그 아군이에요. 네. 다들 프로미스나인 편이고요. 네. 저의 적군들입니다. 아. 저를 엄청 지금 욕하고 계세요. 우리도 팬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여기 다 착하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세 분을 오늘 처음 뵀지만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지현 씨는 5월에 그리고 나경 씨는 10월 초에 여자 가수 퀴즈에서 전화 통화를 한 사이인데 맞아요. 네. 지현 씨 기억나시죠? 네, 네. 어, 그게 벌써 5월인가요? 5월입니다. 와,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났네요. 네, 그게 굉장히 올해가 빠르게 가셨죠. 네. 네. 나경 씨 왜요? 웃겨가지고. 뭐가요? 아, 저 보고 웃는 건가요? 아니요. 아, 아, 말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방금 뭘 했죠? 갑자기 뭐지? 즐겁다. 왜 재밌네요? 아, 밑도 끝도 없이. 네? 로봇 아닌가요? 아, 즐겁다. 생긴 게 웃기단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 채팅창에 그냥, 아, 대본에 쓰여있는 거 순서 잘못 본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코 보고 웃었냐고 하신 분이에요. 어, 알겠습니다. 아, 나경 씨 머리 보고 태극기 색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네, 제가 이 머리로 염색을 한 뒤에 별명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짝꿍이라는. 짝꿍. 네, 과자. 네, 네, 어, 사탕 맞습니다. 같은 거. 네, 그것도 있고, 조스땡. 조스땡이라는 그것도 있고. 생기고. 네네. 반반. 그리고 반반이라고. 많이. 치킨, 아, 양념반, 후라이드 반, 무반이라는 별명도 있고. 주로 먹을 것으로. 어, 네. 어, 그렇네요.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 하다가 두 분 모시고 규리 씨도 오셨는데 네. 그 지현 씨의 아버님 나이를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맞아요. 저랑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은데 아, 지현 씨의 아버님이 몇 년생이시죠? 저희 아버님이 74년생. 아, 74년생. 아, 저보다 한참 형이시네요. 아, 그래요? 78년생이라서. 아, 네. 한참. 네. 저희 부모님, 아, 저희 어머님은 계속... 79년생이시거든요. 어머니 79년생. 네. 아, 저보다 어리시네요. 아, 어머니가 좀 충격이네요. 아~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과 결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희 엄마랑 아빠랑 서로 사랑하니까 그랬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알겠어요. 아, 딥하게는 잘 몰라서. 네, 우문현답. 네. 아, 지금부터 아빠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효리 씨랑 동갑이시네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되네요. 확 와닿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확 와닿네요. 그러면 그 규리 씨는 아버님이 혹시? 64년생. 어휴. 있어요. 어르신이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주 창창하세요. 아주. 아, 그, 청진이십니다. 한참. 아, 저보다 한참 어르신인데. 한참 혼자 여행 다니시고. 예.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럼요. 예. 자. 나경 씨는 아버님께서?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73년생이셔가지고. 예. 네. 그렇군요. 아, 그래도 아버님들이 다들 저보다는 한참 형님들이시라 편안하네요. 네. 자, 아무튼 백지연 씨가 출전하면서 백팬 네. 최연소 출연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 네. 제가 최연소였군요. 예. 2003년생인 것 같습니다. 네, 03년생. 이야, 그렇군요. 그리고 규리 씨와 인연을 봤더니 축구를 좋아하신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네, 축구 굉장히 예. 좋아합니다. 제가 축구 중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하는 걸 좋아해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챙겨보기도 많이 보는데 예. 그래서 스웨덴전 봤었어요. 네. 스웨덴전. 굉장히 시원하게 예.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는 제가 다 마음이 편했었거든요. 예. 스웨덴전 이후에 멕시코전, 독일전은 SBS로 안 보셨나 보네. 아, 저는 저희가 그때 스케줄 당시였어가지고 잘 못 챙겨보다가 우연찮게 독일전 마지막 전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때 또 저희가 2-0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다 같이 보지 네, 않았나요? 저희 아, 그랬나요? 다 같이 봤어요. 숙소에서 다 같이 봤는데 네. 진짜 저희끼리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예. 스케줄 끝나고 빨리 봐야 된다고 해서 이제 숙소 가가지고 TV 딱 켜고 TV가 그때 또 먹통이 됐었어요. 먹통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니를 건전지 빨리 사러 나가가지고 사서 또 봤죠. 건전지 넣는 TV가 있는 거죠? 아, 리모컨이. 아, 리모컨이. 아, 네네. 그렇군요. 그래요. 독일전은 어디로 봤는지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SBS. SBS 보셨어요? 아, 그럼요. 빵빨에 안 올라요. 빵빵.
감사하고요. 어, 규리 씨 나가는 조기 축구회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아빠랑 같이 나옵니다. 아, 정말요? 아, 장난이고요. 예. 아버지 한창이시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프로미스 나인이랑 역대급 인연이 있는데, 베텐의 명절인 쌍텐절, 10월 10일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네. 예. 새 앨범. 예. 저희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고요. 바로 그 앨범을 저희가 마음껏 홍보하시라고,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이번 타이틀곡 러브밤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릴 테니까, 아, 노래 나가는 동안만큼은 대놓고 마음껏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는 편집으로 러브밤을 깔게요. 지금은 안 깔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깔았다 네. 생각하고. 엮지 말라고 하신 분들인데. 자, 프로미스 나인 첫 출연이니까 팀 이름의 뜻,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 저희가 팬분들하고 약속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 그런 약속, 프로미스. 프로미스. 네,를 했다. 그런 의미도 promise. 있고, 나이는 저희 아홉 명이 각자 개성이 있고, 네. 색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어, 끝인가요? 네. 네. F로 시작하던데. 아, 어, 이게 네. From. 아이돌 학교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어허. From 아이돌 스쿨 이걸 약자로 해서 프로미스 나인. 아, 예. 아이돌 스쿨에 IS를 붙여서 네. 프로미스 나인. 네, 그렇군요. 저 찾아봤어요. 아~ 다 외워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고. 아, 프로미스 하니까 그 보험돌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예. 네. 아,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래요. 아~ 네. 네. 자, 쌍텐절에 나온 신곡 러브밤. 너무 엮는 것 같은데. 쌍텐절에 나온 신곡 러브밤. 어떤 곡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을 폭탄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가사 잘 들어보면은 되게 독특하고 톡톡 튀는 가사가 많으니까 굉장히 들으면서 귀가 즐거우실 겁니다. 어, 러브밤. 러브밤. 네, 톡톡 튄다. 그렇군요. 네. 9개월 만에 브로미스. 브로미스로 완전체 컴백을 했는데요. 지난 활동 때는 장규리 씨가 프로듀스 48 출연하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네. 아, 돌아오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오랫동안 이제 빈자리가 있었잖아요. 프로미스 네. 라인에. 제가 딱 채워졌으니까 이제 더 꽉꽉 채워진 무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활동 때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또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나경 씨는 그 상어 아이스크림 머리 아까 얘기해 주셨고 지연 씨는 똑단발로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스타일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장발이었을 때 정말 단발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잘라보니까 어,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지금은 이제 또 단발하니까 장발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뭐 채팅창에 귀엽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려. 금단발. 네, 금단발. 잘 어울린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삼각김밥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유. 금색 삼각김밥 같다고. 금색 삼각김밥 있나요? 네. 아직 중학생인 우리 막내 지연 씨는 사랑 노래를 어떤 감정으로 부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감정입니까? 2003년생에게. 아우, 우리 팬분들 생각하면서 하고 있죠. 팬들 생각하면서? 네, 우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네. 부르고 있습니다. 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고 하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나라 사랑. 그렇죠. 나라 사랑.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 부모님 사랑, 친구 사랑, 또 우리 멤버 언니들 사랑. 아, 멤버들에 대한 사랑. 네. 그렇군요. 애국 돌려주십니다. 나경 씨가 한 대 때렸는데요. 네. 무슨 의미였죠? 친 건? 아니,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네, 친구. 아, 감사합니다. 아, 기분 네. 좋네요. 지금 향해 나경이 구경 온 것 같다고 하시고. 자, 이번 앨범 다른 곡에 멤버 하영 씨, 지원 씨, 서현 씨가 작사를 하기도 했던데, 어, 세 분도 혹시 작사나 작곡 같은 것을 이제 준비하거나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 작사, 작곡 다 열심히.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네. 아직은 아직은 어, 활동에 네, 아직은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어, 지원 씨가 대표로 얘기하는데 양쪽에 있는 언니들이 외면을 했어요. 네. 아닌가요? 알겠고요. 천천히 하면 되죠. 뭐 네, 워낙 네. 그 그룹 멤버들이 다 어리시니까. 맞아요. 혹시 나중에 작사를 한다면 꼭 넣고 싶은 최애 단어 뭐 있습니까? 아, 이거는 최애 단어. 요 단어는 내가 한번 꼭 넣어서 어, 해보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게 약간 그런 느낌의 좀 시원한 그런 노래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여름에 관련된 여름과 관련된 네, 그런 노래를 꼭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써머라는 써머 네, 단어가 꼭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지연이 뽀로로 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 분도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결성 1주년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주년 때는 어떤 거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데뷔를 한 게 아직 1주년이 안 돼서, 아직 뭔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공식 데뷔 1주년이보다 결성 네, 1주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만들어진 1주년 때는 그냥 저희끼리 네. 저희끼리 막 아, 우리 벌써 1년도 지났어 네. 이렇게 막 얘기하고 태국, 이 정도였던 태국에서 우리 보냈었잖아요. 태국에서 보냈나요? 맞아요. 네, 저희가 또 공연이 있어서 태국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태국에서 또 공연을 또 했었죠. 마침 그때가 하영 언니 생일 하영 언니 생일이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괜히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 꺼내고 하면서. 겸사겸사 그렇게 네.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역시 벌써 글로벌 아이돌입니다. 태국에서 결성 1주년 보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 1월 24일이 데뷔 1주년인데 네. 그때 혹시 뭐 하면 좋을까요? 너무 회식을 멤버들끼리 회식을? 조금 놀러 간다던가 네. 저희끼리 따로 놀러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없는 것 같아요. 아까지, 네. 멀리 여행을 간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서 활동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그 소속사나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네 맞아요. 가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죠? 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막내 지현 씨가 총대를 네. 매네요.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옆에 아저씨한테 카드 빌리라고 하신 분 차단해 주시고요. 네. 자, 웹드라마, 웹예능은 계속 찍고 있는데 요즘 방송되고 있는 채널9에서는 개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여주나요? 저는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게임, 컴퓨터 게임을 네, 하는 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계속 반응이 좋다면 꾸준히 네. 이제 멤버를 바꿔가면서 이제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막 엄청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게임 하나요, 나경 씨는? 저는 고급시계. 네, 컴퓨터 게임 굉장히 재밌는 게임 있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그러면 나경 씨만 대답한 걸로 하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홍보를 배성재 삼행시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리 네. 언니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규리 언니가 해볼까요? 약간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연 씨가 실수를 해요, 보니까.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네요. 막내 온탑. 역시 오늘 또. 확실히 느껴지네요. 규리 씨가 지금 막내 지목을 받았어요. 자, 배성재로 삼행시. 화이팅! 배. 하나, 둘, 셋, 배. 배. 배 먹지 말고. 네. 하나, 둘, 셋, 성. 성공할 생각 말고. 네. 하나, 둘, 셋, 재. 네. 재미있는 우리 노래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후하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너무 후하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이름을 가지고 아이돌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팬들한테 성공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죠? 아니, 근데 멤버 너무하네. 어떻게 정말 리액션 정말 하나도 안 해주네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말한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두 분은 얼마나 잘하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차례가 올 거고. 지금 시켜볼까요? 예. 지현 씨 한번 해볼까요? 저요? 중간에 자신감 있게. 네. 자, 규리 씨가 오늘 띄워주세요. 배. 오. 진짜 나 이런 것도 안 돼. 시간이 너무 짧네요. 어떡한데. 네. 자, 나경 씨. 배. 배고프지 않나요? 오. 성. 성. 아, 성질 그만 내고. 재. 재. 재밌게 합시다. 잘한다. 일단 그 애교로 느낌을 일단 살려버리니까 땡을 칠 수가 없네요. 네. 태진창도 올 하신 분 있고. 네, 지현 씨 이따 차례 한번 더 한번. 와, 큰일 났네. 자,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해봤고요. 이제 심층 토크 타임을 해보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과 세 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는지 키워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과 장규리, 이낙영, 백지원을 검색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희철. 네. 담임 선생님이 아이돌 학교에서 김희철 씨였죠? 네. 맞아요. 네. 스승과 제자 사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선생님이 된 기분이네요. 네. 굉장히 잘 챙겨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제가 컴백할 때마다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면서. 어, 연락도 계속 네. 해주시고. 아, 그 정도면 거의 교장 선생님이네요. 네, 교장 네. 선생님. 네. 홍보도 많이 도와주고, 네, 같이 방송도 네. 한 적 있나요? 맞아요, 네. 있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네.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또, 네, 좋은 추억을 만들고. 또 역시. 뮤직비디오, 김희철 선배님, 네, 선생님의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으로 저희 멤버가 오. 네, 감독도 있고, 네. 예.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요. 네. 야, 이게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하시네요. 희철 씨가 그 선생님 역할도. 호칭은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진짜 희철쌤, 희철쌤 이렇게 네. 부르는 것 같아요. 희철쌤. 저희. 희철쌤. 네. 진짜 교사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세 분 중에 대표로 한 분이 우리 김희철 선생님에게 음성 편지를 한번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감동적인 삐지를 준비했습니다. 삐지. 네. 누가 할래요? 나경 언니요. 일단 뭐가 나오면 지연 씨를 한번 거쳐서 네. 거기서 배분을 하네요. 네. 나경 언니 잘 수 있죠? 이거. 철 쌤 보고 있나요? 참. 좋네요. 좋아, 좋아. 네. 아, 딱히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알게 돼서 네.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요. 네. 괜히 뭉클해지네요, 음악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자, 지금 나경 씨가 지현 씨 엄청 째려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오늘 저랑 지현 씨가 같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지현 씨가 배분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두 번째 검색어입니다. 이낙연. 나경 씨의 연관 검색어. 네. 네. 이낙연 국무총리님 네. 아시죠? 아시죠? 아, 알죠, 알죠. 국무총리님. 예. 네.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 시민에게 이낙연 알아요라고 묻자 프로미스 이낙영이요? 라고 대답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경 씨가 뜬금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영상이 떠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네. 갑자기 분위기가 이낙연이 된 느낌이 네,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인지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그 총리돌이라고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랑 전화 연결했었을 때도 네. 다들 총리님이 연결됐다고 맞아요. 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네. 별명이 생길 줄이야. 멤버들이 근데 보니까 다 본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데뷔했기 때문에 애초에 본명으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바꾸는 게 더 어색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팬분들한테도, 네. 네. 혹시 만약에 예명을 지었다면 뭐 바꾸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예명이라기보다는 전 사실 개명을 하고 싶었었어요. 이낙영. 네. 뭘로요? 저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유? 네. 이유가 뭐죠? 이유가 I love you 해서 뭔가 만인의 연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뭔가 이유로 네. 아이유 씨랑 너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유럽돌이라고 오고 있고요. 이유라고 오고 있습니다. 아 이낙연 총리님과 이름이 겹쳐서는 아닐 것 같고 아이. 네. 아, 그렇군요. 이유. 근데 이유가 이렇게 두 글자니까 굉장히 좀 예쁘고 뭔가 네. 설레는 이름 같긴 하네요. 네. 하지만 타이밍이 이제는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데뷔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메르켈돌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지현 씨랑 규리 씨는 그냥 예명 딱히. 네, 저는 제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신 제 이름 좋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가 지어주신 저도 저희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좋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아, 지영 씨랑 유리 씨가 이렇게 나경 씨를 한방 매겼어요. 아, 귀여워. 네. 빠르게 손절했다고 하신 분이 불효돌이라고 나경 씨. 네. 자, 세 번째 검색어 가보겠습니다. 군대. 장규리 씨의 연간 검색어. 아버님께서 네. 군인이시네요. 네, 지금은 이제 아니신데요. 네. 대령으로, 네. 대령으로 예편하셨어요? 네, 예편하셨습니다. 와. 육군 대령이신가요? 네, 네. 와. 주특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주특기요? 주특기.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경례각 한번 군인의 딸 네. 보여줄 수 있냐고. 충성. 아, 각이 살아있네요. 네. 어? 나경 씨도 살아있고. 그렇죠. 저는 네. 배웠는데 잘하시네요. 이게 눈썹 끝에 돼야 된다고 나경 씨 저희 정확하게. 친오빠한테 배웠습니다. 친오빠가 군대 다녀오셨네요. 친오빠가 지금 군인이세요. 아, 야 살아있네요, 세 분 다. 아, 그렇군요. 거수경의 요청이 세 분 다 엄청 많고 아, 세 분 다 아람단 같다고 하신 분 있고 혹시 규리 씨는 군대 용어나 군가 아는 거 혹시 있습니까? 뭐 관등성명 관등성명? 뭐, 되는 법? 뭐 건물대 그런 것도 알고 뭐 근데 이런 말 써도 되나? 뭔가 어감이 좀 그런데 네네. 뭐 싸지방이라던가 싸지방 그런 것도 다 알긴 알죠. 많이 근데 들으면 다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많이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아. 이제 아빠를 따라서 계속 이사 다니면서 막 관사에 살고 그랬거든요. 어 그랬겠죠 진짜. 네 그래서 웬만한 단어는 들으면 다 알지 않을까. 10년 언니네. 전학도 많이 다녔겠네요. 그럼요. 네 초등학교만 거의 다섯 개를 다녔으니까 다섯 군데를. 네. 그거는 사실 참 힘든 거죠. 이게 네. 꾸준히 한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싸지방이라는 단어를 아 걸그룹한테 들었어요. 아, 복무신조 외워달라고 하십니다. 복무신조 혹시 아시나요? 복무신조요? 복무신조. 아 교수 죄송합니다. 자, 아 도수체조 아침에 왔냐고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뭔지 알죠. 아 그래요? 네, 아빠가 하는 거 봤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혹시 네. 아버님이 그 운전병도 있으셨겠죠? 아 있으셨죠. 그 레토나라고 하나요? 네. 레토나 레토땡 레토 네 레토땡을 타고 다니시는 거 많이 봤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대령님이 도수체조 타시나요? 아 굉장히 아 근데 그게 FM이시네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침마다 그런 네. 체조 같은 걸 하시거든요. 아 정말요? 아, 네 대령님께서 네. 그게 습관이 들으셨는지 약간 네.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한국 군대 살아있네요. 네. 대령께서 네. 대령의 도수체조 직관해서 부럽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멋있으시죠, 아빠. 네. 네. 그러면 그 위문 공연 군대 혹시 다녀온 적 있으신가요, 프로미스 다이닝? 아직은. 아 가면 난리 나겠네요. 예. 아 네. 난리 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꼭 한번 그 장면 기대하겠고 네 번째 검색어입니다. 야자랄. 네. 오. 이건 지현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 네. 야구를 그렇게 잘하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야구장을 많이 다녔어가지고 야구 그냥 하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야구장 가서 그 즐기는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야구 좀 많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디 팬이세요? 저는 최강기아. 최강기아. 네. 기아가 플레이오프 갔나요? 호랑이. 호랑이. 네. 네. 그러면 그 영상 보니까 경기장 가서 멤버들한테 야구 설명해 주는 거 봤다고 네. 하신 분 있고요. 언니들이 야구를 정말 모르더라고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느라 보지를 못해서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룰을 다 설명해 줬다. 네. 보크 같은 거 혹시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보크요? 네. 보크가 죄송합니다. 아, 저희 초니 PD가 야구를 무리하게.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요? 네. 투아웃. 그냥 투아웃, 막 원아웃, 투아웃 이 룰 같은 걸 잘 알지. 네네. 그냥 용어 같은 거 잘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초인창이 이상한 걸 써가지고. 장규리 씨는 무적 LG 팬이라고 밝혔던데요? 네, 저는 팬이라기보다는 야구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많이 보러 다녔는데 네. 우연찮게 계속 LG 그 시즌 때마다. 그 경기를 보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인연이 있나 싶어서 그때부터 LG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수식어까지 외워주시는 분들은 또 처음 봤어요. 최강기야 무적일지. 무적일지, 네. 나경 씨는 저번에 시구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멤버들 중에 대표 시구자로 뽑힌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사전에 회사 측에서 물어보셨어요. 네. 뭐 혹시 공을 누가 잘 던지냐. 그래서 제가 저 다 잘 던질 줄 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연습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잘 던진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대표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혹시 뭐 공을 던져보거나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야구를 했었어요. 하셨다고요? 막 그렇게 진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중국에 있을 때 네. 이제 야구를 막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공 던지는 거 막 배우고 어떻게 네. 해야 조금 잘 날아가는지 배우고 그런 걸. 와, 선출이라고. 네. 선출. 선출은 아니고. 선출은 아닙니다. 아, 이게 취미로 야구를, 뭐, 남학생, 여학생 다 같이? 네, 다 같이, 이제, 같은 부끼리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야구를 했던 기억. 예, 선출 총리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 해외파 선출. 별명이. 네. 대표로 뽑힌 이유가 의전서열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다섯 번째 검색어입니다. 입어볼게요. 아, 그래요? 자, 저희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여러분의 검색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어느 팀 경기에서 던지셨죠? 두산이랑 기아였는데 저희가 두산 팬으로 두산으로 갔어요. 가서 던지신 거군요. 네. 아, 좀 당황했죠. 저는 기아였는데. 당황했었죠. 아, 그랬구나. 옆에서. 뭐 시구 같은 거는 또 네, 맞아요. 응원팀과 별개일 가능성도 있죠. 네, 맞아요. 옆에서 기아 노래가 막 흘러나온 다 아는 노래라서 따라 부를까봐 계속 이렇게 맡고 있었어요. 나경 씨는 야구팀 혹시 팬 한 팀 딱 정한 거 있나요?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되나요? 왜요? 아, 왜냐면 제가 시구를 했으니까. 아, 근데 뭐 그건 사실 별개인 경우도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저는 혹시 그때 두산 팬이라고 하셨으면 넘어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산 팬인 걸로. 네. 네. 아 근데 진짜 팬이에요. 그때 알려주실 때 정말 누가 알려주셨어요? 그 투수? 네. 유희관? 아니요. 누가 알려줬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함덕주? 네 맞아요. 함덕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쵸. 선택주 선수님이 알려주셔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팬인 걸로. 예. 제가 두산 팬이어서. 아 진짜요? 영입 네. 영입. 영입. 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은 프로미스9의 나경씨, 지현씨, 규리씨를 모시고 검색어 토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어보 애교녀. 이나경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어보 애교녀. 어쩌다 보니 애교 많은 여자가 된 사람. 예. 이게 누가 지어준 거죠 이렇게? 어쩌다가 나오게 된 거죠? 팬들? 팬분들이 지어주신 게 아닐까요? 그런가요? 저는 그때 전화 연결 때 한번 들어봤는데 네. 혹시 그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맛보기로 항상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애교를요? 아 사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살짝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뭘 해야 되지 이거는? 아니 무슨 애교를 시키고 그래요? 간단하네요. 네. 왜 지현 씨를 때려요? 본인이 해놓고 지현 씨를 강타해버렸는데? 제가 뭔 잘못을 했죠? 네. 규리 씨는 맙소사 표정을 지으셨고. 네. 요즘 근데 규리 언니도 떠오르는 저희 프로미스나인 애교장인이라서. 아, 그래요? 진행을 대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애교를. 규리 씨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니 자꾸 애교를 시키고 그래. 네.
아, 뒤에 와하하하 웃어버려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예, 앞부분에 좋았네.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애교를 연습하게 됐냐면요. 제가 진짜 심각하게 애교를 못했거든요. 그게 엄마, 아빠가 워낙 막 혀 짧은 소리 약간 애교?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말라고 막 이러셨어요. 군인 집안이시니까 또. 네, 뭐 하는 각이 거냐고. 있어야죠. 네,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게 필요한 아, 아이돌 활동 이런 일. 아이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약간 팬분들한테 이렇게 애교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그래서 진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나름대로. 네. 애교를 역시 암구호되듯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군인의 품격이 느껴진다고. 아, 요즘에 예. 언니가 애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요? 살짝 받아주기 힘들 때가 많아요. 네, 약간. 아니, 그러니까 애교가 뭔가 되게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아, 본인을 3인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귤이 저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우리 맏언니가. 조금 힘드네요, 요즘. 그렇군요. 그 세 분의 애교 말투로 그러면 지연 씨도 좀 들어볼 겸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아, 어떨까요? 네.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주제로 세 분이 네, 애교 배틀. 네, 네. 할까요? 누가 먼저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세 분이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규디 언니 웃어야지. 나 그가 이겼죠. 언니가 좋아해. 알겠습니다. 와, 진짜 네. 너무 사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노력한 애교와 타고난 애교는 다르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 노력해도. 네네네. 감사드리고 여섯 번째 검색어입니다. 광어회 뜨기. 광어회. 여기 없는 멤버인 노지선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네. 네. 광어회 뜨기 개인기라고 이게. 네. 언니가 이제 광어회를 뜰 줄 알아서 네. 그걸 개인기로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능에서 네. 이제 또 어쩌다 보니까 썰다 보니까 썰다 보니까 개인기가 확고하게 생겨버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세 분은 어떻게 노개인기 멤버로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네. 혹시 네. 요즘 뭐 이렇게 살짝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나경원이 있지 않아요? 뭐예요? 사실 진짜 개인기가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뭐가 있나요? 그 강아지. 강아지랑 오리가 있는데요. 강아지랑 오리 흉내를 내는 건가요? 네. 네. 저희 뭐 편집하면 되니까. 네. 네. 편집당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아지예요? 네. 귀여워. 네. 그 오리. 우와. 신기하지 않아요? 전 이거 듣고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없던 걸로. 자, 예. 네. 이나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견. 네. 견. 그렇군요. 인동규님이 네. 막내인 지연이가 했던 광고 땡땡 메이크업 실제 목소리 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와우. 하시네요. 와우. 메이크업. 네. 이낙연, 네. 이나덕에 이어서 정말 흑역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게 뭐지? 옛날에 메이크업 박스 광고를 했었는데요. 애기들 잠깐 해볼게요. 네. 여러분과 끌긴 메이크업 박스. 먼저 퍼프로 얼굴을 톡톡 두드려주고 브러쉬와 팁을 준비해. 아이섀도는 옐로우와 오렌지를 섞어주고 립글로즈는 반짝반짝하게. 이제 포인트 속눈썹을 붙여주면 메이크업이 짜잔! 갑자기 나? 땡땡 메이크업이군요. 네, 와. 네, 이게 립싱크한 대사를 실제 버전으로 들려달라고 네. 하셨네. 아,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였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친 전문 연기돌. 뭐야? 이거? 자, 하나가 더 있는데, 짱짱부이 이사님이
나경이 중국어 특기 살려서 쿵푸 영화 대사 개인기 가보자. 라고 하신 분. 아니, 도대체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어. 아, 뭐, 그냥 뭐. 그 중국에는 그 중국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아, 뭐, 아. 이런 거 빨리 해줘야 돼. 아, 뭐, 뭐. 성조. 그런 약간 논다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시작. 따그. 꼬라야. 예. 그만하니.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자, 아. 아, 부끄럽네요. 네, 총리와 시진핑의 느낌이라고. 아, 시진핑. 아, 부끄럽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으로 넘어가죠. 여친 전문 연기돌. 네. 규리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네. 데뷔 전에 동네 형이라는 웹 예능에 출연해서 다양한 여친 연기를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네네. 예.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연기자로 참여하게 되신 건지. 그냥 갑자기 배우분이 펑크가 나가지고. 아. 제가 한 시간 전에 갑자기 달려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본도 그 자리에서 받고 갑자기 연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흑역사로 남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흑역사가 됐나요? 다 놀리세요, 팬분들도. 왜요? 이게 여자친구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여자친구가 아니라, 네. 약간 발렌타인데이 때 약간 초콜릿을 만들어주는데, 현실과 이상,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을 막 욕하면서 막 만들고, 뭐 이런 걸 내가 다 만들어줘야 되냐. 예. 그러면서 이상은 막, 나 오빠 막 주려고 준비했어. 막 이렇게 좀, 깨는 그런 여자친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흑역사가 됐죠. 많이 놀리시죠. 아, 그렇구나. 네. 찾아봐야겠다라고 아니에요. 아,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지금 찾는 중이라고 하시면. 제가 제모도를 팠네요. 예, 그렇군요. 원래 연기 전공이고 배우가 꿈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연기과예요, 지금. 그렇군요. 나중에 혹시 꼭 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다면? 약간... 건축학교라는 수지 첫사랑 약간 그런 느낌의 국민 첫사랑이 되고 싶다. 충분히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럼요.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또 뭐 첫사랑 약간 청순한 그런 역할 말고 어떤 거 해보고 싶으신지. 약간 친동생 여동생인데 엄청 말괄량이 여동생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말괄량이 여동생. 네, 약간 경험을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오빠가 있으신가요? 네, 오빠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베텐에 나온 연기도들에게 꼭 시키는 연기가 있는데, 분노 연기. 네? 네. 분노 연기를. 네. 네. 아니, 설정이 좀 그런데. 해봐야 되나요? 이거 약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른 여자와 어깨 동무하고 지나가는 남친을 목격하고 따지는 연기. 네. 아니 남자친구가 여기 배성재라고 쓰는 제가 남자 목소리는 해드릴게요. 네. 아, 네. 남자 목소리 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군사학개론이라고 하시면 건축학개론 말고 군사학개론. 네. 그러면 다른 여자랑 어깨 동무하고 지나가는 남친을 목격하고 따지는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누구야? 아니, 그 이거 아는 동생이야, 그냥. 아는 동생인데 어깨 동무를 해? 아, 그게 그 뭐 어깨에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오늘 떼어주려고 이렇게 팔을 하다가 부른 거야, 그냥. 그러고 계속 있었잖아. 아, 이게 팔이 무겁잖아. 무거워서 핑계도 가지가지다 진짜. 아 그래서 그 뛰려고 잘 안 뛰어져. 그 니트에 꼬여가지고 헤어져. 헤어져. 아 무섭다. 아니 니트 붙여 없이 헤어지라고. 안녕. 알겠습니다. 아 특히 창의 배성재 재수없다고 하시네요. 아 이럴 때는 야 단아까로 대답 안 하냐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검색어로 넘어갑니다. 당신. 당신. 나경 씨 연관 검색어인데, 네. 당구의 신이에요? 사실 이게, 예. 당구의 신.
당구의 신.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학교 바로 앞에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 PC방이랑 당구장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친오빠가 있어서 우연히 그런 데 많이 가게 됐는데 이제 당구를 치다 보니까 포켓볼을 쳤었는데 그냥 되게 어떻게 공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쁘고 당구도 잘 친다고 뭐 당구의 여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데 네. 부끄럽네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맞땡땡이라고 부르는 그 내려치기 혹시 되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띄우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공을 띄운다고요? 여기 공이 있으면 띄워서 예. 저쪽 공을 맞춰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지금 다들 감탄하고 있어요. 오 하면서 은근슬쩍 흘린 거라고 저거. 내려찍기가 된다고요? 해보긴 해봤어요. 차유람이랑 붙여보자고 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나보다 잘 친다고 다들 존경하는 분들 있고. 네. 나경이 짜장면 좀 먹었겠네라고 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예술 당구네요. 그 정도면. 나경 씨가 뭔가 박찬호 씨와 말하는 방식 비슷하다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말인데요. 말을 풀어낸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임도 아까 더프라고 하셨고. 네, 맞아요. 혹시 마피아 게임 같은 것도 하시나요? 마피아 게임을 네. 저희 프로미스 나인 멤버들 마피아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네, 진짜 그래요? 많이 해요. 정말 정말 많이 해요. 이제 활동 끝나고 스케줄 끝나고 이제 집에 모이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마피아 게임이나 할까 해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막 한단 말이에요. 저희 베텐이 그 라디오 방송 최초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혹시 저희가 초청에 의하면 한번 와서 한 게임 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네, 꿀잼입니다. 꿀잼. 진짜. 네네네. 좋습니다. 상품도 있고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마피아 게임을 하는 아이돌들이라니. 누가 제일 잘하나요? 네. 저요. 지현 씨가. 되게 네. 제가 잘한다기보다 촉이 진짜 좋아요. 촉이 좋다. 촉이 진짜 좋아서 딱딱딱 구르면은 대부분 그 두 명은 항상 맞아요.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항상 맞았습니다. 근데 네. 웃긴 게 지현이가 이제 뭐 본인 입으로 촉이 좋다고 해서 이제 말을 정말 많이 해요 할 때. 그래서 다들 이제 스파이는 마피아는 생각을 하는 거죠. 쟤부터 죽여야겠다. 항상 제일 먼저 그래서 마피아가 항상 저를 먼저 지연이에요. 위험한 시민이군요. 정말 네. 정말 억울한 거는 말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한다고 죽이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죽이고 정말 억울하거든요. 지연 씨가 초반에 좀 죽는 타입이군요. 네. 마피아 실력이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제일 뭔가 가증스럽게 마피아인데 아닌 척 연기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멤버 중에. 서현 언니. 서현이 맞아, 서현이? 서현이. 서현이도. 옛날에 서현 언니가 마피아였었는데 자기 마피아 아니라고 그냥 마피아로 저희가 그 지목을 했어요. 끝까지. 네. 화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척을 한 거예요. 근데 멤버 하영 언니가 그거에 진심으로 속아가지고 막 아닌 것 같다고.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지목했는데 서현이가 마피아니까 갑자기 하영이 삐져가지고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칠 수가 있냐고. 무슨 마피아다가 연결하는 저희끼리 정도로. 진짜 그래요. 야 마피아를 진짜 그 딥하게 네. 진지하게 정말 하는군요. 딥하게 하는 서현이. 예. 우는 연기 최고인데요. 울 것 같은 연기. 야. 진짜. 꼭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세 분이 먼저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검색어는 안경입니다. 이건 지연 씨 검색어인데 걸그룹 멤버들이 잘 안 쓰는 게 또 안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연 씨는 안경을 자주 쓰고 방송 출연을 하셨네요. 네, 저는 평상시에 안경을 뭔가 화장을 안 했을 때. 네. 그럴 땐 안경을 좀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얼굴을 최대한 가리려고. 그래요? 시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시력은 나쁜 편은 아니에요. 1.0? 그 정도는. 좋네. 이제 안 나빠지려고 쓰는 용도의 안경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언니들이 혹시 뭐 공부 비법이나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이제 공부도 이제 병행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게 좋지.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아, 굳이 내가 더 잘한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여기 되게 잘하는 언니가 있어요. 아, 규희 씨는? 수석인 언니도 있는데. 아, 수석. 네, 모르는 건 있을 때 물어보긴 하는데, 대부분 저 혼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네. 배울 사람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선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거 아니고? 너무 공부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정말. 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는 치킨인데요. 아, 치킨. 네. 야구장에서 치킨 먹고 있는 게 포착될 정도로 치킨을 다들 엄청 좋아하는데 맞아요. 네, 혹시 치킨 광고 원하시나요? 원하다 많아요. 아, 성공한 아이돌들이 꼭 찍는다는 치킨 광고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광고주들이 저희 베텐을 또 많이 됐습니다. 아~ 아, 저희 나왔다가 광고가 실제로 모델이 된 경우도 있는 편입니다.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나만의 광고 문구를 창작해서 가상 치킨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랑통닭을 할까요? 아니면 뭘로 할까요? 뭐 나인 치킨도 할까? 네, 나인 치킨. 9시에 시키는 치킨. 나인 치킨. 자, 삐지는 제가 나중에 네. 편집을 할게요. 네. 분위기 맞게 어떤 건 진짜 모르니까. 아, 저부터요? 지현 씨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삐지. 나중에. 할게요. 광고 문구는 본인이 창작해서 네. 나인 치킨. 아, 파가 숭숭 치킨이 바삭삭 치킨이 바삭삭 그 라면 광고 문구잖아요. 그거는 파가 숭숭 파가 숭숭 그러네요. 예. 라면이네. 파닭이었구나. 파닭. 아, 파닭을 생각하신 건 알겠는데 네, 파닭을 파를 송송 썰어넣는 건 그 네, 라면. 자, 다시 네. 지현 씨 9시에는 나인 치킨이지.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9시에 나인 치킨. 네. 네. 나 이거 생각한다. 자, 나경 씨의 나인 치킨입니다. 아, 배고파. 저기 지금, 아, 빌드업이, 아, 배 아픈 사람 같았어요. 아, 순간 진짜 배 아픈 줄 알았어. 예. 네. 아, 복통약 광고를 보는 줄 알았어. 아유, 배고픈 겁니다. 예. 아,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할게요. 아, 배고파.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야식은 역시 나인 치킨이지. 아, 역시 네. 빌드업 그리고 진짜 영혼의 그래요. 집중력 대단합니다. 아니, 멤버도 너무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켜 먹을까 했는데 정말 차가운 표정으로 외면했어요. 네, 차가운 표정으로 나경 씨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 역시 반반돌이라고 하신 분이었고요. 양념. 네. 자, 이번에는 규리 씨입니다. 군인들도 좋아하는 양념치킨. 네. 하나, 둘, 셋. 여기다 복통이에요. 건가요? 여기다 복통입니까? 배탈 느낌. 아, 프로미스 복통이라고 있고. 하겠습니다. 네. 아, 출출해. 우리 연습 끝나고 배고픈데 뭐 시켜 먹을래? 지워라. 지워라. 배고플 땐 나인 치킨. 아니 잠시만요. 네. 아니 나경원이랑 너무 똑같은데? 딩동댕인 줄 알았죠? 땡이고요. 아니 좀 받아주나 아, 봤는데 신감이 좀 부족했어요. 받아주나 아, 봤는데 예. 똑같이 안 받아주네요. 네. 나경 씨는 그래도 뒤늦게 받아줬는데 그렇군요. 네. 아 지금 표절이었다고 표절놀이라고 하신 분 있고 군대 버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네. 각있게 각있게 다 단아까체로 단아까. 예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네. 배고플 땐 나인 치킨입니다. 네. 내 눈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배고플 땐 나인 치킨입니다. 아, 리액션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네. 아, 재밌다. 각이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애교 버전과 이 각 있는 버전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고 아 이럴 땐 나인 치킨이지 말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네. 꼭 치킨 광고가 들어와서 프로미스 사인을 이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규리 드라마 출연하면 태양의 치킨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태양의 치킨. 태양의 치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SMR. 네. 자, 검색어 키워드 토크를 하면서 프로미스나인 세 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 네. 아, 혹시 아쉬운 점 혹시 있으신가요? 세 분? 벌써 시간이 아, 시간이 아쉽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꼭 나와주시고. 아, 좋아요. 저희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프로듀스 1077의 귀청소 타임, 프로미스나인의 ASMR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이 러브밤 가사를 ASMR로 전해드릴 테니까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세요. 네. 3인 됐나? 아, 아니요. 저희 이거 지금 저희 파트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용히 그 노래 멜로디는 아니고 네. 그냥 시 읽듯이 읽으시면 되는데 아, 네. ASMR 뭔지 아시죠? 네, 네. 그게 사근사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랑 요 세, 마지막 부분 셋이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보통 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중단되는데 엔지가 없으니 그냥 웃어도 그냥 쭉 가야 돼요. 네, 네. 네. 쭉 갈게요. 어부반 가사를 ASMR 귀. 자, 손으로 시험 드릴게요. 제목부터 읽어주셔야 돼요. 글씨. 제목 잠깐. 예. 아, 네. 민망하다. 아, 그렇죠. 본인들 노래인데도 이렇게 또 ASMR 버전을 들으면 네. 아, 스스로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아, 감사드리고, 나경 씨는 총리 연설문 읽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 규리 씨는 불침번 깨워줄 때 소리였다고 하십니다. 아이디어가. 네. 중대장은 실망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프로미스나인 세 분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출연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거의 한 달 전에 이제 전화를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때부터 여기 나온다고 너무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너무 그때도 되게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네.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꼭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지현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네. 진행을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든든했습니다. 아, 예.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피아 게임 아~ 우리 다른 멤버 언니들도 같이 와서 또 재밌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정말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아, 시간만 되면 세 분 단판 마피아를 한번 시켜볼 텐데 아, 시간이 안 되네요. 아쉽네요. 아쉽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배트는 처음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다른 라디오랑 다르게 너무 재미있었고 네. 또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잘 할 수 있게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네. 다 같이 올 수 있게 불러주시면은 네. 그땐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홍진호 자르고 세 명 마피아시키자고 아, 예, 감사드리고 시간 순삭이었다고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오늘 채팅창에 같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와, 이 화력이 엄청나네요. 프로미스나인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다음에 꼭 한번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활동을 네. 언제나 배텐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 27일 것도 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힘든 코너들이 많았네요. 아, 아닙니다. 지현 씨는 아니 진행자네요. 아. 마피아 게임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피아.
마피아 게임 하면은 지현 씨는 저 마피아 게임 진짜 잘해요. 저희는 다 3인 마피아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 3명에서 딱 한 판으로 끝나는 마피아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건데 딱 한 판 두 명의 시민과 한 명의 마피아 한 번에 끝나는. 네네. 아 사진. 아 한 명 주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아 무슨 일이야? 사진 찍는다. 앨범 저희가 왔는데 아, 네. 이거 들고 지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거 없으시죠? 멤버 사인이 다 돼 있어요. 네. 네. 중간에 포카도 있을 거예요. 포카요? 포토카드. 네. 아 포토카드 깜짝 놀랐네. 포카 뭐야? 뭐야? 하트 이런 거. 일단은 네 분이 이렇게 다 아웃 할게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셋은 되게 화사한데 오빠만 칙칙한. 어, 메이저 같이 나는데. 오빠가 좀 가운데. 어. 경례? 네! 대로! 그래서, 가운데로 오세요. 팬 같네요. 경례. 경례. 하나, 둘, 셋. 어, 셀카 좀 찍을까요? 네. 네! 이거를 셀카를 하고 오빠는 늘 구석에 박히게. 아, 네. 구석에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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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친 따라고 쓴 분. 되게 잘 났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네. 와. 고생했어요. 또 11시. 하시죠? 네. 기다리셨다가. 네. 아, 여기지? 여기, 예. 네. 가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네요. 여기, 이분들께 인사를 좀. 아. 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나잇나잇에서 봐요. 네. 나잇나잇. 곧또 봐요. 아, 안녕. 안녕. 가, 가까이 가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서로들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니, 저는 괜찮은데 되게 부끄러워하네. 저희 둘 얼굴 빨개졌다, 지금. 아, 안 되겠어. 이 둘 뭐야, 얼굴? 멤버 선택 잘못됐어, 제가. 우리 둘끼리 다음에 또 나오지 뭐.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잇나잇에서 봐요. 안녕! 충성, 충성. 충성! 아, 이분들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 나잇나잇에 또 나오실 거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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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직 방송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볼게요. 오셔도 됩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저 매니저님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말했어? 네네네. 아직 안 꺼졌어요.